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울과 광주 확진자와 접촉한 도내 감염자뿐 아니라 지역 내 2차 감염자까지 나왔습니다. 타 시도민과의 만남이 감염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자제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역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 집회 관련자에 대한 수사 의뢰도 진행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수도권발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전주에 사는 50대 남성으로 지난주 서울에서 송파구 확진자를 통해 감염됐고 혁신도시 내 커피숍과 음식점 등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남성의 50대 직장 동료도 확진됐고 그 외에 광주 확진자와 전주 등에서 만난 30대 남성도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누적 확진자는 7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방문 판매업과 교회 관련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온 만큼 경각심을 갖고 모임과 만남, 타 시도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도 보건당국은 중증 환자 대응과 생활치료센터 활용 등을 광주 전남과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민들께서 지금까지 노력해 주시고 지켜주신 내용을 앞으로 지켜주신다면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광화문 집회 관련 사안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지국과 전주시 버스 인솔자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된 명단 가운데 36명이 거부 등으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전라북도는 이들이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거부를 하거나 불통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빠른 시간 내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의 기본이라서. 이번 주를 기점으로 지역 확산세가 잡힐지 보건당국의 차단 방역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